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쉬우면 채널의 주인 쉬우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런. 네, 벌써 아시겠지만 퍼스널 컬러를 진단해 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팬분들도 퍼스널 컬러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많았는데 자기들끼리 뭐 쿨톤이다, 뭐 웜톤이다 진단 안 했으면서 저도 너무 궁금해서 한번 오늘 진단을 받으러 왔습니다. 성함 시우민석, 직업 민망한데? 자, 추가하는 이미지 따스한, 귀여운, 사랑스러운. 와, 하나도 없어. 청순한, 청순 조금 끌린다. 점잖은, 굳이. 성숙한. 아니 이건 내가 하는 건데 왜 여기서 도리도리해요? 고급스러운, 아니? 섹시한? 아니? 화려한? 아니? 평소 메이크업 정도 안 하죠? 아 근데 선크림도 안 바르네. 큰일 났네. 선크림 이제 안 발라야겠다. 옷장 컬러 체크. 나 거의 흑과백인데? 요런 이 정도? 컨설팅에서 조언 받고 싶은 부분. 얼굴에 잘 받는 색을 베스트 1, 2, 3까지 집어주세요. 됐어요. 마쳤습니다. 시우민석. 직업은 유정입니다. 뭐 하는 짓인지 이게.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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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시민입니다. 진단지 사전 인터뷰지를 굉장히 신중하게 네. 써주시더라고요. 신중해야죠. 뭐든 할 때는 신중합니다. 네. 평소에는 그럼 좀 컬러감보다는 블랙이나 그레이 계열을 많이 활용하시는 걸까요? 약간 무채색 쪽으로 좀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컬러를 쓰신다면 어떤 컬러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블루 계열을 굉장히 좋아해요. 블루 계열? 파스텔 톤의 블루 좀 좋아해요. 파스텔, 하늘색 네. 이런 계열들? 네. 그리고 좀 청순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원하시나 봐요. 저는 네. 깨끗하니까. 네. 얼굴에 잘 받는 색을 베스트 1, 2, 3까지 찝어주세요. 네. 이거 찝어드리면 이것만 입으실 건가요? 네. 네. 오늘 그것만 열심히 하거나. 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평소에 많이 입으시는 컬러들을 많이 체크를 해주셨는데 실제 어떤 컬러들, 어떤 스타일링들이 어울리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웜톤은 옐로우를 베이스로 하는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컬러다. 쿨톤은 블루를 베이스로 하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 컬러다. 좀 더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저 중간이 되고 싶어요. 욕심쟁이시네요. 이 뉴트럴에 가까우신 분들은 실제로 로즈골드라든지 샴페인골드 네. 계열도 잘 어울리시고 그래서 이게 미적지근한 네. 게 좋다니까. 맞아. 어정쩡한 게 좋아 뭐든지. 다 걸쳐있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명칭을 붙였어요. 맞아요. 그게 왜 궁금하죠? 네, 뭐 근데 뭐 누구는 쿨이고 누구는 웜이고 치사하게 다 붙이는 퍼스널 컬러는 봄 웜톤, 여름 쿨톤, 가을 웜톤, 겨울 쿨톤 이렇게 공평하게 네. 나눠놨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각각의 계절에 브라이트, 라이트, 뮤트, 딥을 섞어서 16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최애 하나 뽑아보시겠어요? 저 중간은 없을까요? 진단이 중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카테고리 분류가 네. 의미가 없겠죠? 아 그래요? 네. 여기 이것만 보면 네. 썸머쿨이 좋아요. 썸머쿨이요? 네. 좀 근데 이게 추구하는 이미지랑 일치해요. 좀 청순하고 깨끗하고 심플한. 깨끗한. 여름인 사람일지 여름이 되고 싶은 사람일지 한번 우리 진단을 시작해 보도록. 알겠습니다. 파스널 가시죠. 가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대표하는 보라색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봄의 웜톤에 퍼플 올렸을 때와 여름의 쿨톤 비교 이렇게 해보시면 쿨일 때는 얼굴에 잿빛이 좀 올라오죠. 웜톤을 올렸을 때 얼굴이 좀 혈색이 더 좋고 건강하고 볼륨감도 넘치고
그리고 가을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음영감이 너무 짙어졌죠. 볼 쪽에 탄력 한번 보시면 봄을 올렸을 때는 생기 있고 좀 더 리프팅 되어 보이는 피부가 아주 깨끗해요. 근데 가을을 올리면 탄력도 조금 떨어지고 붉은기들도 살짝 올라오면서 피로해 보이시는 지금 피곤해 보이시고요. 벌써 피곤해요. 겨울쿨톤 올리면 화가 났어요. 보시면 웜일 때, 쿨일 때 비교해보시면 정말 수영장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뭐 보랏빛으로 좀 올라오는 느낌. 계절로 봤을 때는 좀 더 봄에 약간 가까운, 확실히 피부의 탄력이나 밝기나 투명도나 굉장히 봄 올렸을 때 나쁘지 않으시고요. 네. 다른 컬러도 한번 볼게요. 네. 그린 컬러 볼까요? 초록색. 와, 나 그린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초록색. 근데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네, 피부가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고 맑고 또렷또렷한 느낌. 채도가 이 아이는 굉장히 높은 컬러이거든요. 얘가 다 가져간 것 같은데. 내 맞아요. 근데 조금 이 얼굴보다 컬러가 먼저 눈에 띄는 느낌은 있지만 고채도 나쁘지는 않아요. 여기다가 회색을 섞어버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보다는 확실히 훨씬 이게 더 예뻐요. 네, 그래서 가지고 계신 것과 추구하는 이미지가 조금 멀지 않나. 그러니까 나와 내가 원하는 내가 조금 멀다. 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선명하고 또렷한 사람이세요.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맞아요. 원래 보통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렇죠. 우리 세부적인 톤을 한번 볼 건데요. 비비드 웜톤 올렸을 때와 쿨톤 올렸을 때 비교 한번. 웜일 때 피부색들이 안정적으로 균일한 느낌도 좀 들고 얼굴에 볼륨도 좀 있어요. 쿨을 올리면 너무 차도남 같은? 넘나 차가운 남자가 되어버리는 느낌이 들고 오히려 웜일 때 좀 더 안정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우리 하모니를 찾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쿨보다는 웜톤 쪽이 좀 더 비비드에다가 화이트를 살짝 섞어서 브라이트 한번 볼게요. 흰색을 섞었어요. 뭔가 뿌옇죠? 네. 그죠? 브라이트 여기다가 흰색을 더 섞어볼게요. 이렇게 라이트 더 뿌옇졌어요. 거의 그냥 하얘졌는데요, 그냥? 그죠? 흰색이 돼버렸어요, 얼굴이. 비비드에다가, 비비드는 굉장히 형광기가 도는 컬러예요. 살짝만 톤다운 시켰을 때도 안정감 있게 나쁘지 않으시거든요. 네. 이렇게 올리면 형광기가 너무 올라오면서 얼굴이랑 컬러랑 막 싸워요.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러는 것처럼. 근데 오히려 이렇게 톤다운 시키니까 얼굴이 좀 더 눈에 띄는 거. 당연히 어두워지거든요. 네. 당연히 어두워지지만 오히려 더 차분하고 옷보다는 내 얼굴이 좀 더 눈에 띄는. 베스트 톤은 스트롱 톤이에요. 근데 난 평소에 그런 쨍한 색 안 입는데. 컬러별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게 다 스트롱이에요? 네, 레드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채도 진짜 얼굴이 지지 않아요? 안 질 거예요. 네, 고채도의 컬러 올려도 얼굴이 밀리지 않고 선명하고 또렷하게 나쁘지 않으시고요. 오렌지도 굉장히 잘 받으시고 옐로우 컬러도 옐로우 노랑도 잘 받네요. 쨍한 그린 컬러 괜찮으시고 블루는 얼굴에 녹빛이 조금 올라오기는 하네요. 퍼플, 아까 하늘색 좋아한다고 하셨죠? 오늘 이후로 다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채도 컬러들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타입이세요. 이제 가장 잘 어울리시는 스트롱 톤. 스트롱! 나는 스트롱이야. 숨기고 살았는데. 대비감, 콘트라스트를 보는 건데요. 대비감? 얘는 저대비감이라고 해서 약간 희미한,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비슷비슷해 보이는 저대비감. 네. 중대비감 올렸을 때 더 강한 거 들어와라 빨리. 네, 그리고 더 강한 거 고대비감. 이거 갑자기 확 얼굴이 엄청 라인이 그냥 확 사는데요? 약간 패턴 자체가 아주 잘 받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패턴은 안 입어요. 패턴이 내 얼굴을 망친다고. 맞아요, 패턴을 올리면 약간 더 지저분해 보이고 오히려 깔끔한 게 훨씬 더 예쁘시네요. 블랙도 잘 받으세요. 깔끔한. 블랙도 잘 받으세요. 블랙이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네, 블랙은 좀 선명하고 또렷하신 분들이 잘 받고 대비감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블랙이 잘 어울리세요. 하얀색도 잘 받네요. 자기애가
좋으시네요. 저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 중인 거예요. 그죠. 우리 네. 다 자기를 사랑해야죠. 이렇게 보시면 브라운과 블랙 비교해 볼게요. 브라운이랑 블랙. 브라운도 괜찮고 블랙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건 뭔데요? 네? 이건 뭐예요? 브라운이요. 아까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블랙이랑 브라운. 아. 비교. 아, 눈이 심심해지고. 보시면 브라운도 괜찮고 블랙은 선이 조금 더 강해져요. 그래서 좀 더 좀 부릅뜬 느낌? 눈을 좀, 맞아요. 좀 부릅뜬 느낌이 들고 브라운을 올렸을 때는 약간 풀어주는 블랙, 브라운 좀 어두운 컬러들 다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흰 티에다가 베이지 가디건을 입었다. 그러면 와, 이렇게 입어요. 그래서 대비를 살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대비. 와, 신기하다. 일단 계절로는 예? 봄 사람이세요. 아, 제가 봄에 태어났거든요. 아, 그런 거랑 전혀 관련이 없고요. 아, 네, 전혀 관계가 없고 봄 타입 같은 경우에는 좀 동안의 사랑스러운 무드를 가지고 있고 웃을 때 이목구비가 위로 쏙 올라가면서 약간 귀엽고 맞아, 약간 힛하는 그런 볼륨, 볼에도 이렇게 볼륨감이 생기고 입꼬리도 이렇게 귀엽게 올라가면서 로맨틱하고 에너제틱한 분위기를 주실 수가 있어요. 염색은 보시면 해보시면 이렇게 힘 빠지는 탈색, 여기 왼손 오른손 한번 잡고 보실래요? 이렇게 제가 어떻게 봐야 돼? 이렇게? 아니요, 한 두 개를 같이. 아, 제가 뭐라고요? 뭔 말이에요? 이거를 오른손으로 잡으시고요. 네, 잡았어요. 왼손으로 잡으시고 네. 양쪽에 이렇게 올려주세요. 아, 이렇게요? 네. 약간 이렇게 탈색 머리보다 좀 더 다크한 브라운이 훨씬 더 잘 어울리시네요. 차이가 보이세요? 여기 탈색한 쪽은 너무 힘이 많이 빠지는 거죠. 이렇게 힘 빠지는 탈색모보다는 좀 다크한 브라운이 훨씬 더 잘 어울리시고요. 블랙을 오른손 주시고 이걸로 바꿔볼게요. 네, 블랙이랑 다크 브라운 비교를 해봤을 때 블랙은 조금 더 아까 제가 좀 더 남성적이다, 좀 더 강인해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더 날카로운 느낌이 더 들고 동공색이랑도 요 헤어가 더 잘 어울리시거든요. 다크한 브라운 케어. 요거랑 블랙 비교 한번 해보세요. 블랙도 나쁘진 않지만 블랙보다는 다크 브라운이 더 예쁘신 딱부 해주시고 우리 립도 한번 살짝 발색을 해볼게요. 화장품. 일단 저희 립에다가 네. 워스트와 베스트를 반반 한번 발라볼게요. 오. 오른쪽이 워스트. 워스트는 약간 블루기가 도는 블루 베이스의 핑크 컬러예요. 쿨톤 핑크인데 뮤트 톤인 게 가장 워스트. 그럼 입술이 좀 더 보랏빛이 많이 돌아요. 약간 톤 다운된 레드 계열이거든요. 우와, 와 완전 다르네. 네, 왼쪽 오른쪽 한번 보실래요? 왼쪽 맑고 약간 맑고. 차분한 느낌과 보랏빛, 눈빛 다크서클까지 엄청 보랏빛이더라.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를 왼손에 잡으시고 이걸 오른손에 잡으시면 이 워스트와 베스트가 돼요. 약간 이렇게 반반씩 한번 보여주세요. 이 느낌과 아이메이크업까지 하면 진짜 최강인데 선명하고 또렷한 것과 탁하고 보랏빛 많이 올라오는 게 아마 베스트, 워스트 컬러에 나도 좀 보자. 네. 아, 네. 아? 이거 워스트. 와, 최악인데 진짜? 네, 그렇죠. 엄청 보랏빛, 잿빛 많이 돌고 희미해졌어요. 돌고 희미해졌어요. 또렷하고 맑고 훨씬 괜찮죠? 대박. 오, 완전 대박. 웜. 립은 일단 대박 대박 지워볼게요. 예쁘신 타입이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베스트. 오! 일단은 봄에 웜톤에 웜톤. 저희 명칭으로는 봄딥 타입이 나오셨어요. 봄딥. 봄딥.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그래서 야구 점퍼 이런 거 잘 어울리실 거예요. 왜 끝장나죠. 제가 입으면 더 끝장나요. 교복. 아, 교복. 제가 교복으로 떴잖아요. 아, 정말요? 네. 오. 저를 알린 게 교복이었어요. 그게 나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컬러인 거죠. 근데 그걸 제가 안 해요. 이제요? 너무 어려 보이니까. 아,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려 보이고 싶어 하는데. 그래요? 그럼 좀 바꿔볼까? 바뀌어볼까? 오! 베스트. 오, 레드 블랙도 괜찮은데요? 어?
이렇게 배색을 주셔도 돼. 이렇게 대비감을 주셔서 입는 게 이게 약간 교복이나 야구 점퍼에 들어간 컬러들. 전혀 예상치 못한 컬러들이에요 다. 이거 큰일인데 내가 추구하고 좋아했던 색상이랑 결론이 너무 다른데. 그냥 좋아하기로만. 좋아. 그러면 이제 레드, 브라운, 오렌지, 주황, 블랙 옷만 사겠어요. 저한테는 중간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퍼스널 컬러라는 걸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저도 역시 너무 궁금했고, 가끔 저 이제 팬분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보면 저보고 너는 쿨톤이다, 아 너는 뭐 겨울 쿨톤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 봄입니다 여러분. 저 봄이에요. 봄 웜톤입니다. 심지어 따뜻한 거 아닙니다. 따뜻한 거. 어쨌든 오늘 너무 많은 걸 네, 또 이렇게 배우고 갑니다. 어쨌든 우리 엑셀 여러분들도 이제 저에 대한 진짜 궁금증이 풀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의 베스트래요. 이게 잘 활용해서 옷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